먹방 브금으로 가보자. 희수님, 어서 오세요. 잘 보이죠, 여러분들? 이거 가격이요. 이거 그 세트로 한 7,900원인가 할걸요? 근데 그 뭐냐? 이거 그집 앞에서 사왔어요. 가까워가지고. 아, 매정우님 알겠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그 뭐냐, 그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그 세일하던데요? 그 세트 업그레이드 할수 있던데? 아니, 형들 강의 말하는 거 아니야. 강의, 어? 예, 너겟 또 하나 샀어요. 아, 진짜 형들 왜 그래. 케찹 뿌리자.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 그 강의, 여러분들 자세한 강의 문의는 이메일로 주세요. 이메일로 주시면은 이제 강의 구성이랑 구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용량도 무려 3.4기가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문의 바라겠습니다. 이거 다 먹을 걸 그래도 머스타드로 해야겠다. 아니, 형들, 케찹 부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찐거 아니야, 근데? 아, 리플레이는 1.18로, 못 봐요. 1.16으로 만들어가지고. 보통 다 찐먹이잖아, 케찹. 용인님, 어서오세요. 형들, 대게와퍼. 야, 진짜 맛있겠다. 야, 성현이 오늘 이거 첫 끼거든요? 아, 저 베비를 신청하다뇨, 반납. 얼마 전에 반납했는데. 야, 맛있는데? 이거, 스프라이트로 바꿨어요. 오늘 사이다가 좀 땡겨가지고. 드릴까요? 동시송출하려고 반납했지. 저는 근데 해산물 좋아해가지고 그 대게와퍼 괜찮은 것 같아. 그 대게와퍼랑 통새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푸드스님, 여러분들. 별풍선 아이고, 10개 감사합니다. 이거 대게 와퍼입니다. 아, 맛있는데? 슈슈버거랑 비교하면은, 그니까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개맛이 나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뭔가,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무튼 맛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그, 해산물 느낌이 있잖아요. 해산물 느낌. 뭐, 바다 느낌. 그런 느낌 난다. 대게와퍼는 그 고기 패티 들어가 있고 게살에다가 그 새우 들어가 있어요.
살? 살쪘나? 잘 모르겠다, 나는. 형님, 그리고 뭐, 동시송출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뭐, 이제 저도 이제, 베이비 반납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얼마나 됐지? 한 2주 됐나? 2주 좀 넘었나? 2주 좀 넘었는데, 뭐, 이제 처음에 반납할 때는, 진짜, 길게 보고 했어요. 길게 보고 하는데, 이제, 막 처음에 하는데, 이제 시청자도, 뭐, 많이, 일단은, 유튜브랑 이제 카카오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세개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를 모르다 보니까, 저는 현역 때 이름값이 없다 보니까 많이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길게 보고 하긴 하는데, 좀, 걱정 좀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좀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카카오 분들도 100명 넘게 보시고, 200명, 막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이제 시청자 많이 늘고 100명 넘게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대주님 어서 오세요. 플락앤프루트님 아, 한개 별풍선 선물 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트위치도 진짜 많이 보고 맛있나요? 그 50명까지 보고. 그래서 지금 동시송출 하는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뭐 유튜브나 카카오에서 이제 막 이타리님 유튜브에서 볼수 별풍선 3개 있어서 좋아요 그런 감사합니다. 말 들을 때마다 나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전병준님 어서 오세요. 스토리님 어서 오세요. 이거 뭐 났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여기 뭐 나더라. 그 가끔씩. 여기 또 먹을 거예요. 먹어야지. 캠이요. 그냥 캠 사서 쓰지. 프로그램 뭐. 그냥 캠 연결하면 자동으로 나오잖아. 프로그램 안 씁니다. 그리고 햄버거는 롯데리아 빼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롯데리아는 먹을 게 없더라. 그 롯데리아는 새우버거 좋아하긴 했는데 딱히 없더라고. 사철이 어서 와. 저는 햄버거 먹으면은 보통 뭐 먹냐면은 그 맘스터치 그 사이버거 맛있잖아요 여러분들. 피클 빼가지고 사이버거 많이 먹지. 사이버거랑 버거킹 맥도날드 이렇게. 아이고 반갑다. 자철이도 버거킹 먹었어? 야 버거킹도 그집 앞에 얼마 전에 24시간 생겼거든요. 가까워서 좋더라. 저는 진짜 피클 안 먹어요. 그 피자 먹을 때도 피클에 손도 안 대요. 그냥 피자만 먹지. 저는 피클 아예 안 먹어요. 케찹이 아니라 뭐난 거라니까. 그 맘스터치 그 이것도 맛있더라. 난 너겟도 맛있더라. 저는 진짜 제일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오이예요. 제가 죽어도 진짜 오이는 안 먹습니다.
생각 이상 아니면은 헛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땅콩크림빵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얼마야 그거. 저런 사람들은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 강퇴하려다가 참았어. 강퇴하려고 움직였는데 마우스가 멀어서 참았어요. 너 운 좋은 줄 알아. 만약에 먹방 안 있다 바로 쳐냈습니다. 오이 비누 그런 거 절대 안 쓰지. 근데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신메뉴. 저는 해산물 좋아해서 막 되게 와퍼, 뭐 새우 들어간 거 진짜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이향 나는 것도 진짜 싫어요. 그 뭐냐, 그 냉면에 오이 들어가잖아. 처음에 그 어렸을 때 제가 냉면 처음 먹을 때 그 오이랑 같이 들어가는 거 먹었거든요. 그거 맛만 보고 그 이후로 냉면을 절대 안 먹어요. 그때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1487님 어서오세요. 너겟은 머스타드지. 아 가인님 어서오세요. 아구찜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성현이는 오이를 먹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게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진짜 진짜 싫어해. 다 먹고 먹고 게임 해야지. 아 25살이십니까? 그러면은 아 편하게 하겠습니다 가이야. 편하게 할게. 생방 맞아요. 이거 그 턱에 나는 거를 뭐라고 하죠? 턱에 그 뭐 이상한 거 났는데 얼마 전에. 이게 뾰루지는 아니고 여드름도 아니야. 여드름은 안 나요. 아무튼 뭐 이거 예전에 중학생 때인가 그 병원 간 적 있는데 뭐 약 바르니까 낫던데. 이게 뾰루지는 아니고 뭐 난 거예요. 대상포진인가 그런가? 헤르페스가 뭐예요? 근데 피지 아닙니다. 이거 사이다. 원래 콜라 자주 먹는데 오늘은 사이다가 좀 땡기더라.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이게 왜 났냐면은 그 제가 이제 밤에 잘 때 피곤해가지고 안 씻고 잤어요. 얼굴 안 씻고 잤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뭐 나 있더라. 원래 맨날 씻고 자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음날 봤는데 나 있더라고. 이제 앞으로 잘 좀 씻어야겠다. 햄버거 왜 이렇게 양이 많지 근데? 아 유튜브 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이제 뭐 방송하는 거 바로
실시간으로 업로드 되니까 이제 많이 구독도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맛있어요. 강의에 지금도 뭐 강의 영상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테란 배우고 싶으시다 강의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동시송출은 뭐 길게 보고 하는 건데 저도 이제 동시송출 하고 있고 정우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값이 있잖아 그 현역대.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보는데 일단 그 좀 이제 여러 방면에서 볼 수 있잖아요. 뭐 해외에서도 그 이제 동시송출 하니까 유튜브나 트위치에서 이제 외국인 분들도 이제 많이 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많이 보는 게 좋더라 나는. 침대 초파 아니 근데 방지에 버거킹이라고 적지 않았나? 아니 형들 그리고 채팅 좀 놓칠 수도 있지. 채팅 많이 올라오는데 아 진짜 아쿠스님 밥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근데 버거킹은 햄버거가 좀 큰 것 같더라. 뭐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그런 거에 비해서. 혼자 살지. 흰메뉴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근처에 버거킹 있으면 한번 드셔보세요. 그 대게와퍼. 아니면은 통새우 그 대게. 맛있어요. 운동 해야지. 진짜 운동을 해야 된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요새 일어날 때마다 너무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좀 틈틈이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아.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아 좀 내일부터는 패턴 좀 바꿔가지고 낮에 좀 해보려고, 여러분들. 그 낮에 이제 방송한 다음에 저녁에 좀 운동 좀 해보려고. 시루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시루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네, 형들이 진짜 방송을 뭐 안 해봐서 잘은 모르시겠는데 자 이게 채팅 읽는 것도 이제 빠르게 올라오면은 놓치는 거 많다니까. 다 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동시송출 하잖아. 여러 군데에서 다 올라오잖아. 이거를 어떻게 다 읽어. 진짜 성현이 운동 그 겨울에 이제 날씨 좀 풀리면 운동 좀 해야겠다 했는데 지금 날씨 풀렸는데 아직 실천에 옮기질 못했네. 바리케이트 너한테는 진짜 철벽이다 헛규야. 어? 그 대게와퍼 먹고 있어. 대게와퍼랑 그거 있잖아 그 대게 통새우 그거 두 개 있는데 그 대게와퍼 먹고 있어요.
맛있죠, 그러면. 이거는 새우 없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 저번에 그 새우 있는 거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 이제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거예요. 저는 해산물 좋아해서 진짜 맛있게 먹고 있어요. 상하이 예전에 그 숙소 생활할 때그 햄버거 자주 시켜 먹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시켜 먹었냐면은 이제 1인당 이제 뭐 햄버거 하나에 스낵랩 하나에 맥플러리까지 진짜 한 숙소에 이제 10명 한 15명 있는데 1인당 다 그렇게 시키면은 식비가 1인당 한만 원씩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만원 넘게. 근데 팀 성적이 좀잘 나올 때였는데 맨날 그렇게 먹다가 성적 안 나와가지고 그 식비 압박 좀 받았지. 이제 좀 너무 가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식권으로 바꿨거든요. 1인당 그 맨날 그렇게 먹다가 1인당 한 4,000원, 1인당 4,000원으로 그거를 이제 먹는데 그 4,000원으로 밖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게 라면밖에 없더라. 그래서 4,000원은 좀 너무 심하다고 해가지고 한 5,000원, 6,000원까지 올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STX 소속이었죠. 이거 대게 와퍼가 세트가 한 7,900원일걸요? 에스티엑스 박상일 씨뭐 하시냐고요?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잘 모르겠네. 근황 아시면은 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카니덜스 어서 와라. 지금 감튀를 다 먹었네. 배부르다. 근데 너무 배부르다. 뭐가 맛있어? 여기 다 맛있는 것들인데, 이것도 맛있고, 햄버거도 맛있고, 저는 STX 뭐 지금 방송하는 형들 뭐 일장이 형, 윤중이 형, 뭐 현재 이렇게 친하지. 이거는 새우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대게 들어가 있어, 게. 와, 배부르다. 그러니까 오늘 첫 끼인데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들어가네. 저 혼자 살죠. 닉네임을 바꾸셨구나. 원래 햄버거 하나 다 먹는데. 오늘 좀안 들어가네. 홍구랑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재미로 봐주세요. 친합니다. 안 친하면은 그 팀배틀 멤버의 홍구 뽑았겠습니까? 아, 대전 살죠. 팀배틀 멤버는 이제 저랑 홍구랑 윤중영이랑 현재 이렇게 4명 여기 갑니다. 대전 맛집. 대전에 지금 먹고 있는 거 버거킹 맛있어요. 대전 오시면은 대게와파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와, 배 터지겠다. 선수 시절에 신비 아이공원님 숙소 별풍선 생활 한개할때뭐 감사합니다. 지수 누나도 이제 연습 같이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 출퇴근식으로 해서 연습이 한 11시에 시작하면은 이제 연습실로 출근을 해요. 출근하고 이제 그 연습이 그한 2시쯤에 끝나나 이제 밥 먹고 이제 다시 연습하고 한 저녁 한 8시쯤에 퇴근하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출퇴근식으로 했지. 저 있을 때는 출퇴근하고 저 없을 때는 막 그렇게 했다던데. 그막 이제 그때는 숙소랑 이제 연습실이랑 같이 붙어 있었는데 그막 이제 방 하나를 지수 누나가 쓰고 막 그렇게 했다던데. 저는 그때 없어서 근데 잘 모르겠어요. 대게아포 맛있죠? 맛있는데 배가 너무 부르다 형들. 여기 전세입니다. 아니, 민폐라니,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진짜. 여기 원룸이죠. 용두동. 여자 게이머들 중에 지수 누나가 원탑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지지님 어서 오세요. 이거 7,900원이요. 여러분들 그 기간 얼마 안 남았어. 버거킹 그 플러스 친구 한 다음에 쿠폰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세트 업그레이드 해주는 쿠폰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냉장고 뒤에 그냥 보일러실인데 단품이 7,900원이 아니라 세트가 7,900원이지. 그 단품은 5,900원일걸? 아니야, 6월 4일이 아니라 오늘 사왔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먹방하고 있잖아. 아니, 세트 가격이 7,900원이란 거고, 5,900원에 샀지. 그 예전에 지수 누나가
스타 그 스베누 땐가 그때 예선 참가하려고 예선인가 뭐 한 적 있었는데 한 레더 D 정도 찍었어요. 그 이제 반타작 정도. 진짜 뭐 한 79승 뭐 75패 이렇게. 반다나 딜라쇼님, 아이고 딜라쇼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뿌잉 뿌잉.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랑 급이 다릅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F분들이 거의 대다수 아닙니까? 지금 F분들 성현이 강의 보시면 이제 D 이상 찍으실 수 있어요. 용량도 3.4기가로 푸짐하거든요.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실력 보장합니다. 느는 거. 아, 그래서 F라고요? 아, 지진님, 강의 제대로 보신 거 맞습니까? 근데 뭐, APM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게임 하는데 뭐. APM은, 뭐, 물론 빠르면 좋은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유료 강의도 있고, 유료 강의는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좌로 받는 별풍선은 150개. 그거고, 이제 무료 강의. 무료 강의는 이제 그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 많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세요. 주말에요. 저는 주말에도 방송, 요번에 주말에도 방송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둘 다 했는데. 솔직히 BJ는 그냥 주말 개념 없지. 그냥 좀, 그냥 힘들면 쉬는 거지. 방송하다가. 저는 쉬어도 근데 그냥 집에 있어요. 그냥 뭐 이제 밖에 이제 바람 좀 쐬고 그냥 좀 운동이라고 해봤자 좀 걷는 거 그 정도 하고 그냥 좀 집에서 쉬는데 밖에 좀 바람 좀 쐬다가 장도 보고. 성현이는 클럽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근데 사람 많은데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 많으면은 너무 어지럽더라, 나는. 저는 그냥, 예, 좀 사람을 만나도 좀 많이, 만나진 않지, 나는. 스타리그 결승도 싫어하시기. 아, 형들 그거는 다르지. 성현이 게이머예요. 게이머라면은 당연히 우승하고 싶은데 결승 당연히 가고 싶지. 성현이 진짜 집돌이에요, 여러분들. 쉬어도 그냥 집에서 나는 뒹굴거리면서 쉬는 게 좀 좋던데. 아니 형들 그거랑 또 이제 대회랑은 다르죠. 대회에서는 이제 또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좋고 감사하죠. 그리고 시청자분들 많이 봐주시면은 감사하고요. 이번에 또 예선부터 해야죠. 서울에서 한 번에 뚫어야지. 또 만약에 떨어지면은 부산 가야 되니까. 부산 가는 거 진짜 끔찍해. 대전에서 서울 올라왔는데 다시 부산 간다. 차비도 차비고 힘들, 진짜 피로도도 많이 쌓이고 또 부산 가서 뚫는다는 보장 없잖아. 그래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지 예선할 때.
이제 원래 예선은 항상 서울이랑 부산 이렇게 했어요. 저 학창 시절에 이제 그 뭐냐 영어 잘했어요, 여러분들 영어. 성윤이 진짜 그 게이머 안 하고 공부했으면은 세상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지금은 이제 안 해가지고 많이 까먹었는데 혹시 모르죠, 여러분들? 이거 바리케이트. 바리케이트. 아, 기본 중에 기본이죠, 여러분들. 아, 배부르다. 햄버거 하나를 못 먹네, 근데. 좀 해볼까? 성현이 진짜 모범생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게임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모범생이었는데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햄버거 맛있지?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전교 몇 등이었냐고? 성현이는 전교에서 안 놀았습니다, 여러분들. 반에서 놀았어요. 우물 안에서 놀았어. 전교 얘기 꺼내지 마세요.